FMC 이 이벤트. 그동안 사실 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나 관심을 또 두게 된 거는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정말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면 미국 연준은 내일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올 겁니다. 시장을 달래기 위한 어떤 코멘트들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또 모를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이 해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벤 버냉키가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또 내놓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이랬던 오늘인데요. 오늘은 우려가 조금은 더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1900 다시 내주면서 188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 나빴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제이비스타 김남 팀장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로 수급 먼저 진단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 팔고 나갔습니다. 규모가 지난주에 비해서라면 많이 줄어들었죠. 지난주에는 뭐 9천억 원 이상 뭐 파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많은 우려감들 그리고 이유들이 붙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언제쯤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과 말씀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오늘 시장 총평 좀 내려주시고요. 수급 언제쯤 이렇게 진정될까? 이런 거좀 예측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9거래일 동안 약 4조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5월 말에 조금 매수 들어오다가 6월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뭐 전격적으로 매도를 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차트를 어제도 이제 보셨지만 뭐,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든 말든의 모습이죠. 사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초점 자체를 내일 FOMC 회의 결과에서 뭐 조기 출구 전략에 관련해서 내용을 언급하느냐, 언급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출구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뭐 어제든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가속화될 거고 또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제 우리 앵커님이 뭐그 외국 국제금융센터 교회에 거기에서 자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내년 초든 내년 뭐 중반기든 여하튼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출구 전략 뭐 4, 4분기에 출구 전략 구사하니까 아니면 내년 1, 4분기에 출구 전략을 구사할 테니까 뭐 출구 전략 구사한다는 말 듣고 유동성을 해소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천천히 유동성을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그 논점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또 조기 시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버냉키가 주식시장, 이머징 마켓의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 뭐그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럼요. 궁극적으로 아, 뭐 경기가 나름대로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고 고용이나 뭐 물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조기 시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이머징 마켓은 좋을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면 돈을 빼내가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고 조기 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경기 회복이 더디다라고 하는 부분과 물가에 있어서의 그 목표치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 보여드린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선진국은 양호하고 우리 시장을 비롯한 브릭스 시장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라면 이머징 마켓의 경기 상황은 더안 좋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후에 나아져서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를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을 일정 정도 해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아도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에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하락을 세게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오늘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뭐 12포인트 정도면 크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죠. 12포인트 종합주가 지수로 거래소 부분으로 보면.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7% 또 급락을 했죠. 여러분. 그죠? 화학주. 그죠? 가장 영향을 세게 받는다. 경기에.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상승할 모멘텀이 아직 기대는 아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정유화학주, 그다음 건설주. 그죠? 거기다가 태양광 업체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OCI가 네. 또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이미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벌써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이어서 GS건설, DLM산업, 해외건설주들이 다 하라고 동반 하락을 하러 내려오고 하나 케미 뭐야 금호 케미 아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먼저 저점을 갱신했죠. 이미 3, 4, 5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 시장은 외국인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속도의 문제지, 이제 속도의 문제지. 아 이 뭐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내일 시장이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퐁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을 회수한다고 해서 전체 시장에서 뭐 우리 시장에 투자했었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 나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나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실적이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 FOMC 회의 부분 내일 아침 어떠한 결론이 나든 결국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2,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출 거고 미국 시장이 그나마 나은 경기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머징 마켓에서 경기와 연관돼서 민감한 업종 부분의 실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학이나 정유나 건설이나 이쪽 부분이 다 약세를 더 보이는 거다. 그렇게 거래소가 하락을 하니까 그죠? 나머지 코스닥이나 성장주들도 이제 끌고 내려오는 형태인데 궁극적으로는 2, 4분기의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외국인들도 종목 슬림화, 업종 슬림화 그리고 압축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발표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이 받쳐주고 또 대표님이 늘 강조하셨던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난 팀장의 말씀 들어볼게요. 외국인 네.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업종 가운데 의외의 업종이 좀 보였습니다. 해운주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더라고요. 의미 있는 건가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은 좀 끈 셈이 되겠는데요. 뭐 STS 펜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끊길 염려가 있고 이거를 떠나서 회사채 시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해운업체들은 연구채에 많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네. 연구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산 자본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형 기관 투자가들도 그동안 좀 많이 손절을 했었고요. 이미 소식을 접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는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회사채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대략 이제 정부가 한 2조 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속속들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좀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유럽 쪽 위기가 계속해서 좀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동량이 계속해서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정말로 한 2조 원 정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급한 불은 끈 셈이 되니까 이번에 STS 펜오션 법정관리 소식에 따른 어떤 그런 하락분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좀 호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LED 관련주 진단하겠습니다. 삼성이 움직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 투입해서 2015년도까지 이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 조명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과연 LED 관련주들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점검하겠습니다. 김규희 대표님, LED 관련주들 그동안 뭐 업황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들, 각국의 뭐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들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멘텀은 단기적인 모멘텀입니까? 뭐 그 오히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나서 올라가면 더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재료 뉴스가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루멘스 이 LED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1차적인 그 시세를 냈었던 때가 있었죠. 네. 이 서울 반도체가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 이제 IT 쪽 부분이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LED 소비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그 조명 쪽 부분 이제 그 부분의 성장성이 더 부각되는 흐름들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맞물려서 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시장도 지금 전력 난이지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그 전력 수요 부분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그 이 전력난 쪽 부분에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2009년부터 해서 이제 백열등 조명 부분 전열 기구 그 조명 기구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도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 이제 제가 올려드릴 텐데, 네, 이제 그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EU든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요거는 이제 아닌데 다른 것을 보이면 제가 그 원고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2012년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EU, 일본, 중국, 브라질, 네, 이제 그 부분에 그 판매를 금지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금호전기 이런 쪽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에 있어서의 그 1조 5천억 3년간 LED 조명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LED로 대체하는 부분이 전력난과 맞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LED 관련주 부분이나 또 삼성 SDI 2차 전지, 예전에 2차 전지로 상승을 했다면 이번은 이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매수 쪽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항상 주식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주들하고 그 이 경기 민감주 이 부분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얘기하면 롯데케미칼과 파라다이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 민감주는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실적이 안 좋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하락했다가 쉬었다가 하락하는 거고, 성장주들은 제약이나 바이오나 하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업종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은 1, 4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6월 달은 조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은 박스 조종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7월 이후에 실적이 나올 때 이 1, 4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비교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흐름, 맥락을 보고 있는데, 이 성장주들을 쫓아가는, 조금 전에 얘기한 서울 반도체를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인데 거기서 또 쫓아가서 매수를 하면 또 보름 한 달 또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또 횡보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항상 주식은 이제 시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유동성을 빼고 있고, 여하튼 그 유동성을 빼는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언제까지냐라고 본다면, 이제 심리적인 흐름이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요일 이후에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거기에서 반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6월 내내 외국인들의 유동성 회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타이밍을 잡는 게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예상치에 부응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전개되면서 성장주의 실적 흐름들을 쫓아가는 현상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소 대응주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하셔야 될 흐름이고,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서 외국인이 회수하는 것보다 그저 큰 종목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제 그런 맥락을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김난 팀장님께서도 네. LED 관련주들 점검해주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이 가운데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우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루멘스라는 종목에 좀 네. 집중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 오버행 이슈 있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실적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분기마다 계속해서 실적들이 증가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 사용량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개인 가구들이 사용을 하는 전력량이 한 대략 한 20에서 30%, 그리고 기업들, 산업들이 한 60에서 7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정밀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부의 취지에 상당히 좀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정책을 투자 방안을 좀 내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그 트렌드는 다른 대기업에도 좀 전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네. 똑같은 이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 2초만 전기가 잠깐 공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라인 위에 올려져 있는 부품들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손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봤었을 때에는 루미마이크로도 상당히 괜찮고요. 루멘스 그리고 속속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LED 조명 쪽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라이텍이라든지 상장사도 많고 비상장사도 사실은 많은데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의 그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ED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만 매매 타이밍 만큼은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팀장님, 네네. 종목 요즘에 보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새롭게 또 전투기 사업에 또 그 정부는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관련성은 별로 없지만 한국 기동형 헬기 사업에 지금 그 신성장 동력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리도 상당히 괜찮고 기관들 수급도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새 같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항공우주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략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0,000원 매수밴드 드리고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3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손절가격 28,000원 목표가격 중기입니다. 35,000원 한국항공우주 김난 팀장님의 종목 점검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께서 앞서서 FMC 관련한 또 뭐 앞으로의 미래 뭐 전략들 점검을 해드렸지만 역전의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후반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엔트엔 상상클럽 김 교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